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박진영입니다. 자, 크리스마스 이브인 오늘 지금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과 유럽 증시가 급등하면서 우리도 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내일이 또 크리스마스가 휴장인 만큼 오늘이 또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출발에서 함께 하실 분 모시고 시장 이야기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샘플러스 황민영 멘토 그리고 메리츠 중근증권 강남금융센터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죠. 오늘 시장이 오르면 기분이 조금 더 좋아질 것 같은데요. 두 분께 먼저 개장점 체크 포인트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민현 멘토님. 네. 자, 오늘장 체크 포인트는요. 지금 유가에 의해서 주식시장이 움직이는 그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유가는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하락이 좀 크게 나왔고 이제 거의 이제 한계 원가 수준에 못 미치는 그런 자리까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에는 향후에 반등 추이를 우리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럼 추가적으로 본다면 이제 환율 변화에 우리가 또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이미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환율 구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매수 또는 매도가 결정이 나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도 외국인들이 거래소 시장 쪽에서 수급이 좀 메말랐던 부분 자체가 환율에 대한 그 동향을 관찰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역시 지수 상방으로 보지만 환율에 대한 동향 자체가 위쪽으로 좀 강하게 올라설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 이 부분도 같이 체크해서 전략을 세우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환율 동향 잘 체크해보자 라고 하시면서 산타처럼 좋은 전략 좀 주셨습니다. 자, 김근호 연구원님도요, 장전 체크 포인트 주시죠. 저는 보면 이게 계속적으로 이제 지수는 고점 저항을 좀 뚫지 못하고 가는 느낌. 근데 생각보다 종목들은 잘 가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종목별 움직임, 종목 장세가 지속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들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대답은 일단 지속이 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종목별로 좀 집중을 많이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2월 24일 금리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자, 지금 양시장이 모두 상승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0.51% 코스피 오름세 준비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 0.4%대 오름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수 확실히 잡히지 않지만 확실히 분위기는 좋아 보입니다. 자, 개장 분위기 황민영 멘토님께서 짚어주시죠. 네, 개장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거래소 시장의 경우에는 현재 지금 아직까지 뭐 흐름이 지금 잡히고 있지는 않은데 개장 상황 자체가 지금 0.5% 정도 때 지금 상승으로 일단 출발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코스피는 0.5% 상승 출발, 현재 2,009포인트 정도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0.4% 때 역시 상승으로 현재 장 출발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 초반에 이제 수급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좀 잡히진 않고 있지만 전반적인 그 업종 종목들의 상승하면서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을 좀 따라가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건 바로 전날 같은 경우에도 미국 증시가 상승을 해서 국내 시장에 대한 상승을 좀 예상을 했지만 결국 상승 이후에 흔들림이 좀 컸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런 흔들림 자체가 외국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다시 한번 좀 나올 수 있다는 부분도 같이 우리가 명심을 하시고 볼 필요가 있겠고요. 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코스닥 시장, 지금 미국의 경우에는 바이오 테크놀로지 지수가 지금 크게 올라섰기 때문에 우리나라 코스닥 쪽에서의 어떤 강한 상승 분위기도 한번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보면서 대응을 하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 수급으로 오늘 시장 일단은 상승 출발은 했지만 흔들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업종의 흐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호 연구원님. 네, 일단 뭐 양시장 모두 플러스권으로 좀 출발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플러스권에서 업종들이 좀 움직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보면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증권업종이 좀 강하고요. 그 다음에 철강금속, 건설, 뭐 기계, 운송장비, 통신, 화학, 그다음에 소매, 뭐 의료정비 이런 순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을 좀 봤을 때 외국인은 철강금속 좀 많이 사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과 동반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 철강금속 업종이.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은 화학업종 사는데, 화학업종도 이제 기관 외국인 동반순 매수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고, 그 다음 이제 기계, 뭐, 의약품, 음식료, 전기가스, 이런 업종들이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좀 매수하고 있는 업종이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코스닥은, 기관은 코스피에서 제조 쪽하고 철강금속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통신, IT 쪽, 그 다음이 서비스, 그 다음에 화학이었는데 화학은 지금 순간적으로 좀 순매도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유통, 보험, 운수창고, 비금속 이런 쪽인데, 또 오늘은 뭐 철강금속이 납북과대,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좀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빠졌던 것도 이제 반등이 좀 나올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현재 지금 운송이 제일 빠르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화학, 신성장기업, 디지털 콘텐츠, 정보기기, 운송장비 부품, 일반 IT 쪽 이런 순으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좀 보면 외국인이 제약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서비스, 제조, 신성장 기업, 인터넷, 그리고 운송, 정부기기, 통신 서비스, 벤처 기업, 소형주, 우량 기업, IT 부품, 요런 거 좀 위주로 사고 있다. 기관 같은 경우에 음식료, 담배, 기타 서비스, 인터넷, 의료, 정밀, 비금속, 컴퓨터 서비스, 운송, 섬유, 의류, 그 다음에 통신 서비스, 요런 거 좀 사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뭐 코스닥 대비해서는 현물로 어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현물로 움직이는 것들이 썩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은 제가 봤을 때 업종보다는 오히려 종목을 좀 파는 게 지금은 더 많다. 종목 내에서도 이제 굉장히 좀 유동성이 좀 집중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잘 따라다니셔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지수나 업종 같은 큰 그림보다는 종목별의 어떤 세부적인 디테일한 부분을 좀 챙기시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반적으로 숲을 볼 때가 아니고 나무를 볼 때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업종별 흐름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은 종목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특히 조금 더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최근 트렌드 보면은 일단 제일 많이 움직였던 거는 역시나 전기차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업사이드는 더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제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왔는데 이제 올라온 이유는 일단 미국, 유럽, 중국 이 세 가지 시장이 전기차의 어떤 가장 이 좋은 마켓이거든요. 근데 보면은 중국 시장이 굉장히 성장률이 빠릅니다. 물론 이제 이 환경 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고 경쟁력을 좀 쌓기 위해서 다른 국가들보다 좀 먼저 진출한 부분도 있었겠죠. 그래서 보면 중국 시장이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 올해 전기차 판매량 같은 거 보면 굉장히 좀 빠르게 늘고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전기차 시장이 좀 빨리 도래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 가만히 있겠느냐. 이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죠. 다른 나라 다 전기차 슬슬 시작하려고 하는데 대한민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대한민국 시장도 좀 전기차 시장이 개화될 거고요. 최근에 테슬라가 직판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좀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이제 인프라부터 뭐 정책 그리고 소재까지 다 이제 업사이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뭐 지금 성장이 정체되어 있다 할 이 사이즈도 아니죠. 왜냐면 마켓이 이제만 열렸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제 전기차 종목들은 그 안에서 뭐 장비라든지 소재 이런 것들 굉장히 좀 그 좋은 업사이드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전기차는 많이 올랐다고 너무 부담감 으로만 좀 봐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전기차 말고는 보면은 지금 그 다음 타자들이 굉장히 좀 많은데 일단 제약바이오가 좀 낙폭이 과했죠. 과했는데 그 안에서도 분명히 다시 한번 좀 들썩일 수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방송에서 언급했듯이 대형 종목들은 좀 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좀 했죠. 대형 종목이라고 하면은 뭐 한미 형제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로메드 코오롱생명과학이 있을 거고 그리고 제가 또 굉장히 좀 큰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게 이제 제넥신이라는 종목하고 한독 두 가지가 좀 연결되어 있죠. 이런 회사들 좀 있는데 시총 크고 기술력 좋은 회사 위주로 좀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보니까 어제 그리고 연말로 갈수록 지금 반도체 종목들 슬슬 바닥에서 좀 시세 한 번씩 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반도체는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는 한번 노려볼 만하다. 왜냐면 많이 빠졌고 밸류는 여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론 PC 쪽 디램이나 뭐 PC 시장은 약간은 좀 정체가 됐었고
됐고, 스마트폰 시장도 뭐 판매량에 있어서는 정체는 됐지만, 중요한 게서는 이제 반도체 시장이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저기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인도 좀 바뀌죠. 그래서 뭐 IT 쪽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물론 OLED 쪽도 걸려있기 때문에 이런 쪽들도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업종은 전기차, 바이오, IT, 반도체 이런 쪽으로 좀 집중해서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정리하자면요.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일단 전기차 부분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보자라고 해주셨고요. 낙폭이 과했던 제약바이오, 그중에서도 한미약품과 바이로메드, 코오롱 생명과학이나 제넥신 같은 대형주들에 대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IT 반도체도 집중을 해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네요. 업종별 흐름과 종목 이야기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자, 김근혜 연구원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외국인이 또 지금 오늘 거래소에서 팔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71억 원대의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황민영 멘토님, 오늘 외국인 수급이 관건이다라고 해주셨는데 수급 분위기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수급 좀 살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이요. 역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171억 원 정도의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들이 79억 원 매도, 기관 쪽에서 30억 원 정도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뭐 금융투자, 뭐 투신, 보험 쪽, 그리고 기타 법인 쪽에서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거래소 시장 쪽에서 외국인들은요, 지금 환율에 지금 계속해서 변동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경우에는 오늘 0.5% 정도 상승으로 이제 출발을 해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 역시도 약간 좀 부담이 그렇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결국은 원달러 환율의 그 격차가 좀 벌어지는 원달러 환율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경우에는 이제 상승에 대한 어떤 강한 탄력, 그렇게까지 탄력적이라는 표현까지는 좀 우리가 붙이기 어렵죠.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환율 부담 때문에 환차 손에 대한 또 우려감이 지금 현 시점에서 외국인들의 어떤 걱정, 고민거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환차 손에 대한 어떤 고민거리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국내 시장이 또 강하게 올라설 만한 어떤 이슈라든지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갖기 위해서는 사실 중국 쪽에 기대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국에 대한 어떤 경기 부양책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면 외국인들도 환율에 대한 어떤 부담보다는 지수가 올라갈 때 시세 차익에 대한 어떤 메리트가 좀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앞으로 추이를 좀 관찰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뭐 수급적으로 봤을 때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현재 9억 원 정도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들 쪽에서는 98억 원 정도의 매도입니다. 일단 거래소하고 코스닥, 좀 거래소 시장 쪽에서는 기관 쪽에서의 그 매수세는 아무래도 윈도 드레싱 효과가 좀 강하게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 시장 쪽에서 기관들 수급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100억 원 정도의 순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오늘장에서는요 너무 기대감을 크게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뭐 마지막 뭐 크리스마스 선물 오늘장이 바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외국인들 또는 기관 투자자들 이 생각 자체가 좀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장기 휴일을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새로운 불확실성이 또는 이제 이벤트가 충격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우려감까지 고려해본다면 굳이 지금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진 않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해서 우리가 본다면 오늘 수급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는요, 좀 거래소 시장 쪽에서 외국인들이 현재 팔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제 같이 사고 있는 업종을 보게 된다면 앞에서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철강금속 쪽으로 가장 많은 매수가 좀 몰리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42억 원 정도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뭐 기관들이죠. 외국인들이 42억 원, 기관들이 54억 원 정도의 순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본다면 화학업종도 역시 외국인과 기관들이 같이 동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추가적으로 봤을 때 운송 장비 업종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철강 금속 업종 쪽에서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최근에 포스코의 움직임 자체가 조금씩 이제 좋아지기 시작을 했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포스코가 2.2%대 지금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흐름 자체는 이제 저점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올리는 형태의 흐름을 일단 보여주고 있지만, 포스코, 아직까지 철강 업황에 대해서 우리가 강한 어떤 시세에 대한 반등, 전환점을 갖기에는 사실 아직까지 좀 미흡한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된다면 결국은 전반적인 글로벌 경기에 대한 어떤 후퇴 현상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철강 업종들이 그렇게 강하게 올라갈 만한
그리고 업황이 크게 개선될 만한 그런 영역 자체를 보이긴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이번 반등에 대해서는 그동안 주가가 너무나 크게 소외를 당했던 부분을 일부 되돌리는 정도의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등 자체가 너무 단기적이라기보다는 그래도 20만원 위까지는 한번 튀어 오르는 정도의 흐름까지는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놓고 본다면요. 위쪽에서 봤을 때 화학업종이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이 같이 담고 있는 그런 업종 중에 하나인데요. 화학업종 중에서 봤을 때요. 사실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유가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정유업체하고 화학업체의 어떤 뭐 흐름, 상승 흐름이 좀 강하게 연출이 되기도 했었죠. 사실 좀 아이러니한 그런 현상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일단 뭐 정유업체들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사실 조금 확인이 필요해요. 왜냐면 유가 자체가 워낙 계속해서 하락했기 때문에 4분기 실적에 대한 불안감은 우리가 품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에너지 업종에 대한 부분들을 이번에 반등 자체가 어떻게 나오는지 사실 뭐 큰 반등 그리고 대세 상승에 대한 어떤 반등보다는 4분기 실적이 나왔을 때 과연 시장에서의 반응이 어떻게 비춰지는지 그것까지 좀 체크할 필요가 있겠고요. 화학업종 쪽에서 본다면 단연 LG화학이 가장 대장주격으로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바로 이제 그 전기차 쪽이죠. 전기차 2차전지 이 배터리 사업을 하고 있는 종목이 바로 LG화학입니다. 기업이 LG화학의 경우에는 이제 대형 2차전지 쪽에 좀 특화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기차 쪽에서는 가장 큰 수혜를 또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이 화학업종 중에서 본다면 하나케미칼, 금호석유, 롯데케미칼, OCI, LG화학까지 있는데 사실 이쪽에서 우리가 놓고 봤을 때 봐야 되는 건 제외를 시켜놓고 봐야 되는 게 바로 OCI입니다. OCI는 화학업 중에 속하긴 하지만 태양광 사업이 좀 많이 집중이 되어 있고 아직까지 태양광 업황 이슈는 있지만 실적이 따라주지 못했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까지 놓고 본다면 화학업 중에서는 LG화학 쪽에서만 그래도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전략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업종 멸속의 움직임까지 아주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네, 정유업종과 철강업종 반등하는 모습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 환율 움직임과 함께 봐야 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그런 만큼 오늘 외환시장 분위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유진투자선물 이주원 연구원 전화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원달러 환율이 연일 내리고 있는데요. 어제는 큰 움직임은 보이지 않은 가운데 오늘은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외환시장 분위기 짚어주시죠.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이 1170원대 초중반에서 추가 상승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위안화 약세로 인해서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최근 하락 흐름을 보였던 달러 위안 환율이 어제 서울 환시 마감 이후에 재차 반등하면서 6.54 위안대로 레벨을 높였습니다. 또 지난밤에는 미 경제지표 호조 및 국제유가 반등으로 인해서 글로벌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서울 텍사스 원유는 예상에 미국 원유재고 감소 등에 힘입어서 4%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뉴욕 주가지수 역시도 1% 이상 상승한 호조를 보였고요. 그런데 여기 환율도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원달러 1결물이 1175원에 최종 호가됐습니다. 최근 1결물 4포인트 플러스 90전을 감안하면 어제 현물화 종가였던 1173원 10점보다는 약 1원 정도 상승한 셈이고요. 여기 환율 등을 감안해보면 오늘도 연휴를 앞두고 실수급 위주의 거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도 달러화가 1170원대 초반까지 내려갔지만 역내 수급상 수출업체의 내고 물량보다는 수입업체의 저점 결제 수요가 우위를 점하면서 1170원대 초반에서는 지지력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연휴로 인해서 오늘 큰 폭의 변동성 나타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제한적인 레인지 거래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1170원대 초중반에서의 주된 거래 범위 예상하고 있고요. 환율은 현재 1174원, 1175원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오늘도 역시 위안화 환율 움직임이 연동된 그런 흐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의 예상 범위는 1171원에서 1178원입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선물 이주원 연구원과 함께 외환시장 동향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황민영 멘토님과 오늘 시장 심층 진단해보고 전략 알아보는 시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황민영 멘토님 오늘 특별하게 좀 진단을 해주시러 오셨는데요. 일단 모자가 정말 예쁘네요. 정말 잘 어울리시는데 자, 오늘 일단 산타가 되셔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좋은 전략을 주실 거라고 지금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좀 썰매를 끌어야 할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시장 이야기 전체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2000선을 어제 탈환한 가운데 좀 종가로는 1699선을 유지하긴 했지만요. 지금 다시 오르면서 2007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코스피 2000선 탈환 여부 좀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은 추세적인 상승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가 궁금한데요. 네, 코스피 지수가 드디어 2000선을 탈환을 했죠. 바로 어제 이제 2000포인트 위로 올라섰었고 오늘 같은 경우는 2007포인트 정도 자리에 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뭐 추세적으로 봤을 때의 상승 흐름인지 이 두 부분을 놓고 본다면 저는 이제 일시적이라기보다는 추세적인 부분에서의 상승이다라고 볼 수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이제 지수의 그 변동성은요. 우리가 놓고 봤을 때 바로 이제 불확실성이라는 네 글자 안에서 주가가 계속해서 조정을 받았던 겁니다. 결국은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의가 많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그런 불확실성이 존재했기 때문에 지수가 계속해서 올라가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죠. 하지만 과거에도 사실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지금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이번에 자금을 그전에 이제 많이 풀었던 그 시기가 바로 2008년도였죠 바로 이제 그 시점 자체가 바로 이제 부동산 거품이 깨지고 나서 바로 금융위기가 왔을 때 그래서 2009년도부터 돈을 풀기 시작했고 그 돈을 이제서야 이제 회수를 하고자 금리를 올린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역시 이제 미국은요 그동안 경기의 그 사이클 상으로 봤을 때 상승도 있었고 하락도 있었습니다. 즉 경제 위기가 이번 2008년도에만 왔던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이제 그 미국이 금리를 올렸을 당시의 흐름을 잠깐 이제 우리가 놓고 본다면 그 당시가 89년도 정도, 90년대 정도였거든요, 90년대. 근데 그 당시에 이제부터, 그 당시에, 미국이 금융위기 왔을 때, 그 이후에 이제 자금을 또 풀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금리를 올렸을 때, 과연 그 시점에서 국내 시장과 미국 증시의 그 추이가 어떻게 됐었느냐. 바로 2개월 정도 금리를 올리고 나서 2개월 정도 주가가 좀 빠졌었고요. 그 다음에 무려 6개월에서 7개월 정도의 상승 랠리가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우리가, 과거의 경험도 있었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게 된다면 주가가 빠진다는 건 분명히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부터 미리 선반영이 됐던 부분 자체가 이번에 거의 1개월 반 정도가 추세적으로 이제 선반영이 좀 돼서 주가가 또 밀렸던 거고요. 이후에 이제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되고 나서 그 당시를 놓고 본다면 거의 7개월 정도 주가가 올랐단 말이죠. 왜냐하면 불확실성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훨씬 그런 흐름들을 좀 타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본다면 금리 인상 재료가 어느 정도 이제 소멸됐고 지금부터는 주가의 그 상승 분위기 자체가 올해 연말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2000포인트 이상까지도 한번 우리가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가가 지금 상승 분위기를 타고 있는 만큼 내년까지 2000포인트 넘어설 거라고 기대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요, 대략적으로 밴드는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요? 사실 이제 밴드를 잡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무의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제 12월달하고 내년도까지 우리가 놓고 봤을 때는요, 분명히 이제 시장에 우리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주가의 흐름 자체가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가 2011년부터 시작해서 하락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2012년도, 2013년도 계속해서 박스권에 갇혀있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하지만 박스권으로 놓고 본다면요. 사실 박스권 자체가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좀 자세하게 봤을 때요. 지금 현재 시장은 2011년도 이후에 박스권에 좀 갇혀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점차 저점과 고점이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태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그 저점과 고점이 좀 올라가고 있는 이런 추이를 봤을 때 지금 추세적으로 봤을 때 어떤 내년 정도의 그 고점 자리를 놓고 본다면 아마 2250포인트 정도 자리까지는 한번 우리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점 밴드를 영역을 보게 된다면 아마 이제 최근에 저점 자리였죠. 지금 1920포인트 정도 때 1900포인트에서 위쪽으로 봤을 때 1920포인트 이 구간 자리가 아마 저점을 좀 확인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1920포인트 저점으로 그리고 위로 올라갔을 때 2250포인트 정도를 고점으로 한번 놓고 한번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2250이면 정말 좀 높은 밴드인데요. 그래도 좀 기대감을 가져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즘 또 기관의 매수세가 정말 강하게 나타나고 있죠. 윈도 드레싱 효과도 있고 이 배당금을 노린 기관 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실 일각에서는요, 연말 이후에는 좀 매도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 기관 매수 그렇다면 언제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기관이 지금 좀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요. 오늘도 거래소 시장에서 이제 155억 원 정도의 매수 바로 휴일을 앞둔 시점이라고 놓고 봤을 때는 뭐 그냥 자체 그런 생각 안 하고 봤을 때는 큰 매수세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휴일을 앞둔 시점에서의 그 매수세로 본다면 155억 원 자체는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관들이 이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이유는 연말에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계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그 다음에 연장을 합니다. 그래서 펀드를 운영했을 때 운영 성과를 보고 그다음에 계약 여부를 또 판단하고 그에 따라서 연봉도 달라집니다. 근데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재밌는 장이 아니었어요. 특별하게 어떤 그 종목들이 강하게 시세를 올리거나 뭐 지수 자체가 위쪽으로 뻗어 올리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연말 마지막 그 계약을 앞둔 시점에서 좀 발빠르게 종목들을 사서 그만큼 수익을 좀 많이 올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관들이 그만큼 수급이 좀 강하게 몰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윈도드레싱 효과 연말까지 지속됐을까라는 부분 자체는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거래소 쪽에서는 사실 그렇게 수급이 연말까지는 계속적으로 이제 움직이지는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기관 쪽에서 연말까지는 좀 수급이 좀 약해진다면 외국인 쪽에서는 매도에서 매수로 조금씩 전환되는 그런 자리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지금 기관들이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지금 뭐 정치 관련 그 테마주들이죠. 그쪽에서의 움직임 자체가 좀 뚜렷하게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기 수익을 좀 높게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금들도 같이 본다면 코스닥 쪽에서는 지금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치고 빠지는 그런 수급들이 많이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거래소 시장 쪽에서는 연말까지라기보다는 연말로 갈수록 수급은 좀 약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 수급을 받쳐주는 건 외국인 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연말까지 수급이 좀처럼 약해지는 가운데 외국인의 매수 전환 조금씩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해주셨고요. 코스닥에서는 기관이 특히 정치 테마주를 공략하면서 단기 수익을 높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 만큼 단기 트레이딩 위주로 조금 대응을 해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자, 기관이 지금 특히 매수하는 시장이 말씀해주신 대로 코스피 시장이죠. 지금 코스피가 그래서 좀 많이 오르고 코스닥이 생각보다 주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연초에는 코스닥이고 연말에는 아니죠. 연초는 코스닥이고 연말에는 코스피다라는 이야기도 있듯이 앞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이제 그런 효과들이 많이 있었어요. 과거에는. 그래서 이제 그 1월 달에 중소형주들이 달리는 시장. 그래서 1월 효과라고도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연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지수에 기존의 포트들 많이 담아놨던 포트들이 자체가 비중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건 바로 이제 대형주겠죠. 그래서 코스피 쪽에서의 윈도 드레싱 효과 때문에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제 그런 그 표현들이 나오고 나서 모두 알고 있는 사실 안에서는 또다시 반복적으로 일어나지는 않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여느 때하고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최근 들어서 주가의 조정 자체가 좀 많이 있었고요.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너무도 많이 소외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 외국인 쪽에서의 수급 가담이 좀 들어와 주면서 이제 올라가면 조금 더 완만하게 그리고 건전한 그런 상승이 일어나겠지만 그것보다는 일단 뭐 그 전까지 주가의 조정 자체를 어느 정도 돌려낼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다른 그 시점에서는 이제 그 연말에는 대형주의 흐름이 좀 맞지 않았던 것도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흐름이 좀 일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말까지는 대형주 쪽에서의 어떤 접근 자체는 좀 중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코스닥의 경우에는 이제 연말에는 건들지 말라는 것이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신다면 그런 부분들보다는요. 사실 지금 코스닥 시장 안에서의 어떤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은 테마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전에 이제 급등했던 부분 업종들 테마로 본다면 이제 전기차, 2차전지 관련주들이 한번 크게 시세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 안에서 가장 큰 시세가 나오고 있는 건 이제 정치 테마주들이죠. 사실 정치 테마주들의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 전에 만약에 매수를 해놓고 밑바닥에서 잡아놓고 있었다면 당연히 가져갈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지금 시점에서 막 올라가는 걸 따라붙는다고 한다면 하루 만에도 무려 30% 이상의 손실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어느 정도 트레이딩이 좀 어려우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내 종목이 안 올라가는데 지금 여기저기서 정치 테마주들이 급등을 하니까 그걸 쳐다보고만 있기는 좀 불안하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좀 참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차라리 지금 오히려 시장에서의 수급이 좀 말랐다고 하죠. 코스닥 시장에서는. 지금 정치 테마주 쪽에서의 자금들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자금들이 막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존의 종목들을 팔아야 됩니다. 건전한 종목들을 팔고 그 기업의 주가가 떨어졌을 때 차라리 이때를 박앤세일 기간으로 참으시면서 조금씩 담아두시고 내년 초 1월 효과에 대한 중소형주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한번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대형주들의 경우에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중소형주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좀 많이 밀렸을 때 좀 싸게 박앤셀 형식으로 잡아두시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지부진한 시장 흐름인 만큼 정치 테마주 같이 급등하는 종목들에 대한 유혹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일수록 그런데 대형주로 접근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외국인이요 좀 점차 매수 전환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외국인이 그런데 어제 조금 들어오나 싶더니 코스피가 2차선을 회복하자마자 바로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왜 바로 매도하고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연휴 이후에 새해에는 좀 외국인이 돌아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외국인들이 현재 매도 지금 진입을 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은 사실 지수에 대한 부담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당연히 이제 오늘 끝나고 나서 계속해서 휴일이 지금 남아있죠. 당연히 그 시점 안에서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결국은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건 터졌어요. 터진 일이고 지금 중국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크게 믿을 만한 확신을 줄 만한 어떤 재료가 나온 게 아니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도 조금 미온적인 그런 태도가 지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외국인들이 믿을 수 있는 건 지금 환율에 대한 어떤 움직임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금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건 사실 오늘 그 매도세 자체가 큰 매도 물량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주말 동안에 그리고 연휴 동안에 국내 시장 또는 해외 쪽에서의 어떤 리스크들을 한번 피하고자 하는 그런 위험 회피 현상이 오늘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원달러 환율의 경우에도 최근에 추이를 잠깐 보게 되면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이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 달러 인덱스는 그런 흐름이 아니지만 지금 코스피 지수하고 지금 지수하고 그 다음에 환율의 동향 자체가 지금 반대로 계속해서 움직이는 이런 추이가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 환율만 잠깐 놓고 우리가 이제 딱 보면은 조금 더 추이 자체가 좀 뚜렷하게 나오고 있죠. 지금 흐름 자체가 좀 위쪽으로 방향을 좀 뻗어나오고 있어요. 추세적으로 봤을 때 상승이죠. 상승으로 해서 상승폭을 좀 가파르게 또 높이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어제 반등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추가적인 반등이 나왔죠. 이런 부분들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올라갈 만한 어떤 대형 호재성 이런 이제 기사들이 없는 이상 재료들이 없는 이상 환율의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환율이 오늘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서 주말 리스크도 피하고자 하는 현상 안에서의 어떤 매도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도 금액 자체가 크진 않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도한다고 해서 외국인들 모두 팔고 떠난다 이런 장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시장 안에서 외국인들이 다 빠져나간다면 국내 시장 지수는 한 800포인트까지 떨어지게 될 거예요. 700포인트에서. 그런 시장은 오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 매도가 좀 감소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조금 더 안심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언제든지 수급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며칠 전에 보니까 장 이후에 종료 이후에 외국인들이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되는 그런 흐름들도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밑에서부터는 조금씩 받아갈 만한 준비는 좀 되어 있고 다만 환율에 대한 부담이 좀 있다. 그리고 대외적인 어떤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게 된다면 언제든지 매수로서 대응할 수 있다는 것도 같이 놓고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환율이 지금 조금 반등을 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외국인의 매도는 연휴를 앞두고 위험 회피 심리로 나오고 있다라는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매도 추세라기보다는요, 곧 외국인이 매수 전환을 할 수 있는 만큼 조금 더 안심해도 괜찮겠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아까 전에 기관이 또 주로 잡은 종목을 좀 대략적으로 살펴주셨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관들이 지금 사고 있는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봐주시죠. 일단 뭐 기관들이 이제 사고 있는 종목들은요, 사실 대형주 위주로 이제 많이 사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좀 약간 물려있던 그런 종목들을 물타기 형식이라기보다는 이제 끌어올리면서 이제 수익을 좀 높이려는 그런 모습들도 나오겠죠. 지금 전반적으로 순매수 기조 안에서의 종목 수급들이 이동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전날 가장 이제 많이 매수했던 지금 종목 안에서 이제 꼽히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고요. 기관 쪽에서 이제 놓고 본다면요. 기관이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전일이고 당일 외국인 기관. 자, 기관 쪽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기관 외국인 기관 쪽에서 순매수 상위 거래소 쪽에서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자, 지금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뭐 삼성전자 쪽에서 가장 많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뭐 현대차라든지 또는 현대제철, 현대모비스 이 자동차 쪽하고 부품 업체들 이쪽에서의 매수세도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스닥 쪽에서 본다면요. 사실 코스닥 쪽에서의 그 순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업종 종목들을 봤을 때는 좀 단계 좀 크게 올릴 수 있는 어떤 재료가 있는 그런 종목들을 쪽으로 많이 이제 매수가 좀 몰리고 있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그 안에서 본다면 정치 테마주라든지 또는
바로 전에 말씀했던 전기차 쪽이죠. 그쪽에서 매수세가 좀 특히나 좀 강하게 장중에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금씩 이제 모아가고 있는 그런 업종들로 본다면 과거에 한번 큰 이슈가 됐었다가 주가 좀 조정을 받았던 그런 업종 중에서 봤을 때 지금 뭐 나이스 평가 정보, 뭐 넥슨 GT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주가의 단기 상승 이후에 한번 조정이 좀 컸던 종목들 위주로 한번 더 끌어올리는 그런 종목들도 좀 흐름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최근 들어서 이제 OLED 쪽에서의 어떤, 수급이 좀 강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애플 쪽에서 이번에 이제 신제품이죠. 신제품 스마트폰에 바로 이제 OLED 패널을 탑재한다는 그런 소식이 좀 나왔죠. 그러면서, 이런 이제 그 고객사의 변화 역시도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고요. LG 쪽과 그러면 삼성 쪽에서 OLED 투자에 대한 확대도 역시 가능하기 때문에 관련 그 반도체, 그리고 OLED 장비주 쪽에도 수급이 최근 들어서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라고 해서 다 가는 것이 아니고요. OLED 쪽, 그리고 삼성하고 LG 쪽, 특히나 삼성 쪽에서의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계속해서 좀 전략들을 좀 세우실 필요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관의 매수를 보니까요, 오늘 거래소와 코스닥에서 조금씩 갈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거래소에서 기관이 대형주 쪽에서 삼성전자와 현대차, 현대제철과 현대모비스 쪽 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코스닥에서는 순매수, 단기로 크게 올릴 수 있는 종목들이 사고 있다라고 봐주셨습니다. 정치 테마주나 모멘텀 같은 종목들 좀 보고 있다라고 해주셨고요. OLED 부문의 수급도 강화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이렇게 기관의 매수 종목들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지금 좀 특이할 점이 라고 하면은 현대차와 현대제철, 현대모비스를 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게 자동차죠. 지금 기관들이 사고는 있는데요. 향후 그렇다면 방향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최근 들어서 현대차하고 현대제철, 그리고 뭐 현대모비스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정말 꾸준하게 이제 매집이 좀 많이 들어온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자동차 쪽하고 자동차 부품 업체들 최근 들어서 시세가 좀 나왔다가 다소 좀 빠져있는 듯한 그런 모습들도 지금 보여져요. 근데 대표적으로 현대차가 있겠죠. 근데 자동차 관련 업체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꾸준하게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봤을 때는 일단 환율에 대한 효과겠죠.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을 때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업종, 과연 어떤 업종이 있을까. 그랬을 때 가장 또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수출업체 중에 이제 자동차 업체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현대차는 이런 환율적인 효과에서 긍정적인 어떤 평가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놓고 봤을 때는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개선될 수 있다는 게 두 번째 포인트일 것 같아요. 지금 이번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개별 소비세가 한시적으로 좀 인하가 됐어요. 그래서 자동차를 구매했을 때 그만큼 좀 싸게 살 수 있는, 그래서 마지막 등록을 12월 달까지 해놔야 그만큼 자동차를 싸게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저도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자동차 업체들 좀 확인을 해봤더니 거의 물량이 거의 이제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지금 계속해서 12월 달에 차량에 등록하고자 해서 계속해서 사는 신규 구매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최근에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이제 그 해외차이긴 하지만 이제 연비에 대한 어떤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를 받기가 좀 어려워요. 그만큼 많은 구매자가 있었기 때문에. 국내 현대차, 기아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올해 같은 경우 그동안 이제 미뤘던 그런 소비를 올해 연말에 한시적으로 이제 이 소비가 집중되어 있는 현상 자체도 4분기에는 충분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출시했던 이제 제네시스 모델도 있죠. 이것도 역시 최근 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역시 이제 국내 그 자동차 업체가 어느 정도 한 단계 전 세계적으로 좀 약간의 위상을 좀 레벨업 시킬 수 있는 어떤 재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사실 좀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자동차 업체들이.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신차 라인업이 대거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놓고 본다면 현대차하고 기아차, 그리고 관련 부품주들 환율에 대한 수혜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4분기 실적도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내년 같은 경우에 신차 출시에 대한 라인업도 많이 대거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놓고 봤을 때 지금같이 눌림목 자리에서는 조금씩 이제 기관들처럼 우리가 한번 매집도 같이 해보는 전략들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차 업종 앞으로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시장이 지금 계속해서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연휴를 앞두고 있는 오늘 전략 전체적으로 들어봐야겠는데요. 보통 연휴를 앞두고 있을 때 투자자분들 가장 고민 많이 하시는 것들이 바로 현금화를 해야 하나, 조금 더 주식을 가져가나 하냐, 이런 여부일 텐데요. 어떤 전략이 좋다 하고 보시는지요?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그래요. 오늘은 시장 보니까 미국 시장이 크게 올랐던 것 대비했을 때는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시장 종목들도 좀 상승 분위기가 나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오늘 끝나고 나서는 사실 며칠 동안 쉬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마지막 이 시점에서 연말에 한 번은 이제 선물을 좀 챙겨놓고 그 다음에 연휴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시장 흐름을 보고서 다시 한번 대응을 하시는 전략들도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무조건 현금을 다 가지고 있는다. 이건 맞지 않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부 종목들, 오늘 시세가 좀 크게 났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한 번에 선물상으로 이제 선물이라는 개념으로 한번 현금을 확보해 놓고 그다음에 나머지 종목들이 완만하게 가고 있다. 그러면 그 종목 그냥 놔주시면 됩니다. 크게 급등한 종목들은 오늘 선물을 좀 챙기시고 나머지 종목들은 그냥 끌고 가시면서 휴일 이후에 연말까지 한번 대응을 해보시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마지막 선물을 챙기자 반등할 때 현금 확보를 일단 해놓자라는 이야기 주셨습니다. 오늘 산타가 되셔서 정말 좋은 전략 많이 주셨습니다. 샘플러스 황민현 멘토와 함께 연휴 앞둔 투자 전략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코스피 2003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660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소폭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이 증권사 통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먼저 HMC 투자증권 최희승 차장의 의견입니다. 미국은 산타랠리, 국내 증시도 훈풍받을지 관심이다라는 이야기 주셨고요. 메리츠증권 정영훈 과장은요. 유가 반등 속에 건설과 조선, 정유 섹터가 강세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 주셨습니다. 동부증권 김현겸 주식팀장은요. 1월 효과 대비 분할 매수를 하자라는 이야기를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유진투자증권 안상현 대리는요. 유가 반등 및 달러 강세가 약화돼서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 분할 매수를 하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동부증권 용산지점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1월 효과를 대비해서 분할 매수하자라는 전략을 주셨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예, 최근에 시장 반등 2000선이 넘어서는 그런 가운데 기관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거의 이 비차익 순매수를 통해서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배당을 노리고 들어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1월달 들어서는 매물 압박으로 출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점이 상존하기 때문에 대형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반등 시에는 일부 현금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반면에 코스닥이나 코스피 중소형주는 1월 효과라고 하죠. 1월달은 보통 이제 중소형주 이런 새해에 대한 그런 기대감 이런 것들이 주가에 투영이 되면서 상승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연출이 되는데요. 내년에도 이런 것들 1월 초부터 이제 CES가 시작이 되고 여러 가지 새로운 정책 이런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소형주는 조정 최근에 상대적으로 약한 중소형주를 빠질 때마다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보자 이렇게 말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는 오히려 반등 시에 일부 비중 축소를 중소형주는 반대로 비중 확대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소외된 중소형주의 비중을 확대하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특히 어떤 섹터의 중소형주에 관심을 가져가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최근에 그 중소형주나 코스닥의 매수세가 가장 강한 쪽은 아몰레드 섹터, 이런 IT 이 부품과 이제 장비 관련 섹터들이 가장 강한 모습을 현재 보이고 있고요. 또한 1년여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났던 게임 섹터 역시 한번 지금쯤은 저가 매수 한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CES에 관련돼 있는 그런 테마들, 뭐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자율주행차, 그 다음에 관련된 플렉서블 아몰레드, 이런 올해 내년 초에 있을 CES의 주제에 맞는 그런 종목들을 단기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올해 가장 강했던 제약 바이오, 그다음에 중국 관련 소비, 이런 쪽 역시 선별적으로 좀 강한 좀 수급이 좀 들어오는 그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지만 올해 강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역시 올해처럼 강하기보다는 좀 새로운 쪽, 그동안 많이 쉬었던 이런 섹터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고 수급이 따라오는 종목들을 매수하는 방법을 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소외됐던 중소형주 그 중에서도 아몰레드 IT 부품 관련주, 그리고 CS 가전 박람회, 사물 인터넷 관련주들에도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수급 관련주에도 좀 관심을 갖자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시면서요, 1월 효과 다음 달을 대비해주는데 참고하는 전략 좀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동부증권 용산지점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 오늘장 핵심 전략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물시장 맥점과 투자 전략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선물시황 점검해 주시고요. 오늘 투자 전략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수급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인 현물 366억 순 매도 중이고 외국인 56억 순 매도 중입니다. 기관 208억 순 매수 중이고 선물수급사표면 개인 616계약 순 매수, 외국인 179계약 순 매수 중이고 기관 616계약 순 매도 중입니다. 옵션 소수표면 개인 콜옵션 4,578계약 순 매수, 풀옵션 1,558계약 순 매수 중이고, 외국인 콜옵션 2,469계약 순 매도, 풀옵션 561계약 순 매수 중입니다. 기관 콜옵션 2,110계약 순 매도 중이고, 풀옵션 2,230계약 순 매도 중인데, 지금 일단 뭐 수급적인 수치를 보면은 전반적으로 방향성은 크게 잡고 있는 거래 주체들이 지금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의 주요 거래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은 중기 방향성에 대한 좀 상승을 좀 보여주면서 오전장에 강한 상승을 보여준 이후 오후 시장에서 약간의 가격을 좀 내어주었지만 결국 상승가격을 좀 지켜주면서 좀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시장은 크리스마스 연휴를 맞아서 좀 잠시 좀 쉬어가는 좀 장세를 좀 보여줄 예정이고, 전일의 강한 상승에 따른 시장 가격을 좀 테스트하는 움직임을 좀 보여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오늘 시장 가격을 좀 위아래로 흔드는 변동성 증세가 좀 나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당일 거래를 좀 짧게 좀 거래해야 된다는 것을 좀 의미합니다. 당일 하단 매수점은 전일 종가 부근인 244.75가격을 좀 기준으로 244.75에서는 50 사이를 기준을 좀 잡으시면서 좀 매수 진입을 하시면 되겠고, 매도는 상승 2차 저항선이 247을 가격 좀 기준으로 매도를 하시되, 오늘 수익 기준을 좀 0.5포인트 정도로 좀 짧게 좀 잡으시고 장중 큰 추세에 대한 좀 기대 없이 거래하시는 것이 좀 오늘은 좀 중요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현재 가격이 245.55로 시가 밑으로 약 0.5% 정도 하락해 있는 모습인데, 일단 매수를 좀 하시더라도 잠시 좀 기다려보시고 아직 좀 덜 흔들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시장을 10시 한 반까지 좀 더 흔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244.50 부근에서 한 15 정도 사이 오시는 거 좀 지켜보시고, 그 가격 부근에서 매수 잡으시고 매도는 247까지 올라오는 거 좀 기다려보신 이후에 좀 매도를 잡으시는 것이 좀 중요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도 거래일이 4거래일로 오늘이 마지막이고 다음 주도 마찬가지로 4거래일이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와 다음 주 장세는 좀 짧게 좀 진행하는 것이 좀 중요하겠습니다. 길게 추세를 보고 거래하는 것은 연말 장세에는 좀 맞지 않다고 보고 있으니까
다음 주까지 계속적으로 뭐 길게 추세전, 장중 추세전 노리시기보다는 정말 중요한 자리들이 오면 제가 좀 따로 말씀 좀 드리겠지만 현재까지는 일단 굉장히 좀 애매모호한 가격대에 시작이 되어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는 크게 추세를 노리지 마시고 짧게 하점을 기다리셨다가 매수 매도로 한 0.5% 정도 목표가 잡으시고 수익 거래를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선물시장 전략까지 SM플러스 손석빈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장 출발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0.27% 오른 2004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17% 오르면서 660포인트의 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외국인은 여전히 매도 중이지만 매도폭을 55억으로 줄여가고 있고요. 기관은 여전히 매수하고 있습니다. 자, 연휴 앞둔 오늘 시장 크리스마스 이브에 선물같이 좋은 흐름은 더 나올 수 있을지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출발증시 와이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